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구나. 어, 그렇지. 원래 배우구나. 뭐 70% 해가지고 거의 약간 이하로 20%도 안 좋지. 아무리 봐도 그게 없는 거야. 아, 있구나. 어. 아, 맞아. 이거 있으면 중심을 잡아줘. 중심 잡고 어깨가 엄청 편해. 어. 그래서 없어서 안 샀어? 어. 아무리 봐도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저 가방을 더 내라는 거구나. 안 샀지. 나 이게 디자인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쌌어. 아, 디자인 괜찮네. 내가 봐도 괜찮아. 폭넓게 보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폭넓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사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반복이 되면 아 그냥 사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괜히 어차피 결국 살 거. 지금 받으면 기분이 빨리 좋지. 생각이. 얼굴에서 다 먹고 들어가잖아 지금. 어, 아우 걔 인상이 아우 너무 멋있더라고. 저기 하는구나. 드디어 응? 어? 목표 달성하는 거야 이제? 목표 달성이 뭔데? 그 크게 해가지고 그렇지 저기처럼 누구지? 요즘에 언니 버지니아에서 우주여행이 시작했더라. 아직 분장 시작은 아닌데 어쨌든 저기가 누구냐? 아마존 사장이 누구야? 걔 베프슨 아니 버지니아 그 있잖아 뭐 미쳐도 그만했어. 아, 거짓말 둘이 둘이자 뭐 이런 거. 근데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쏘여라 이런 내용이야. 어쨌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해가지고 여기가 계속 베이비스랑 이거 뭐 이거 땄잖아. 그래도 안 넘어올 때 아주 문제 아니야 이러지. 아니 그 베프 아니 저기 베프 아니 저기 베프 메주스가 이번에 동생이랑 그거 떴잖아 거기 탔잖아. 우주선을 타.
인터뷰한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아마존 고객과 직원들한테 고맙다는데 욕해 사서 넘어갔잖아. 얘는 언니말로 가슴에 되잖아. 완전히 그 참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래 그래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언제 우리가 돈을 대도 정리해. 그리고 거기 가지고 직원들 복지가 거기가 안 되게 유명하잖아. 그치. 근데 그나마 이번에 불러놨더만. 엄마 여기서 고기 구울 때가 있었어. 배를 어떻게 타는 거지? 그때가 아마 접촉 안에 있는 거구나. 여기서 먹은 고기 구울 말이 되겠네. 이제 돌아다녀도 돼? 다니면서 전화 받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나는 아무 정도 없는 아우 좋겠다. 비싸겠지 그만큼 아빠가 올라가겠지. 근데 여기 크다. 여기 잘 있는데? 여기 빠져서 너무 좋은데? 아니, 델 말고? 애플 실리콘 아니 가방만 델. 왜 미안하다. 눈치 없이. 오 여기 좋다. 잘 왔는데? 여기 크다. 애들 생각하기 좋은데? 그니까 되게 잘 해놨는데? 그때 왔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얘랑 왔던 적 있어? 한 번 왔었는데 나랑 있어서 좋은 거야. 더 시작됐구나. 번역도 되었잖아.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하셨대? 내가 잘못했네. 그치. 내가 잘못했어. 그치. 저런 것도 뛰어다녀. 저런 뭐지? 뭐 청소하는 건가? 아 새 얘기하는 줄 알았어. 새 말고 저 중간에. 네? 잠깐만. 저 선착장이 뭐야? 어디 거야? 저게 그거 철시 아니야? 저기야 설탕 공장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 시설로 보아하는 철시나 이런 모르겠다. 오고 저기도 뭔가 선착장이 있는 건데 그지? 근데 여기에서 저기까지가 얼마 안 되네? 어? 그잖아 여기서 저기 선착장까지 그냥 헤엄쳐서 가도 되겠는데? 그치. 어디지? 궁금한데? 저기 쉬어야겠어. 갔다 와봐. 내가 기다려줄게. 아, 우연히 대단한 유튜버다. 이러면서. 데이터 써야지 뭐. 핫스팟에서 사용해. 핫스팟으로 재훈 씨 거 데이터 쓰면 되지. 할머니 오셨네. 여기 있어?
와서 마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요새 유행하는 바지인 거야? 근데 어디서 샀어? 저쪽이 아들 쪽에. 아, 진짜? 서인용 옷 한번 다리를 줄여야 돼, 시장을. 아, 이게 꽃 피면 이뻐.